슈메르 왕 명보는 당시 우투의 지휘를 받는 우주공항에 있던 18회의 사제, 통치자 에마 드루안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드루안키의 사제 통치자라는 그의 이름은 그가 니프로에서 훈련받았음을 드러낸다. 엠버트가 정리한 에메드루안키와 관련 자료라는 덜 알려진 석판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에메드루안키는 18회의 왕제로 아누아 엘릴과 에아가 아끼는 자다. 샤마시가 빛의 신전에서 그를 임명했다. 샤마시와 아다드는 그를 신들의 회의에 데려갔다. 그들은 물 위의 기름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것은 아누, 엘릴, 에아의 비밀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신의 석판을 주었고 그 키뚜는 천상과 지상의 비밀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숫자 계산법을 가르쳤다. 에메드루 안키가 신들의 비밀 지식 학습을 마치자 그는 다시 슈메르로 돌아왔다. 니프로와 18을 바빌론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불러왔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사제 통치의 수립을 선포했다. 통치권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질 것이며 그것이 신들의 명령이었다. 신들의 비밀을 지키는 박시간 학자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샤마시와 아드드 앞에서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신들의 비밀을 가르칠 것이다. 서퍼는 이런 말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사제 가문이 만들어졌다. 샤마시와 아다드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들이다. 에누시로부터 실대를 내려가 대용수 직전에 지구와 그 거주자들은 새로운 빙하기를 맞았다.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은 인류가 겪은 고생과 식량 부족, 심지어 인육을 먹는 행태까지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창세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암시만 주고 있다. 유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노아가 태어나자 그 아버지는 그의 출생이 지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노고와 고생으로부터 잠시 유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구약은 노아가 곱고 순수한 혈통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은 이 대용수의 영웅이 수도가 운영하는 의료센터가 있던 슈룹하게 살았다고 전한다. 수메르 문서들은 인류의 고통이 심해지자 엔키가 그 고생을 덜 방도를 취하자고 제안했으며 엘릴은 거기에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전한다. 엘릴을 몹시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젊은 남자 아누나키와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늘어가는 현실이었다. 창세기는 네필림이 아들을 얻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지구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러자 신들의 아들들이 지구인들의 딸들을 보고 가까이 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아내로 삼았다. 키에라가 수메르 종교문서를 통해 발표한 신화 서판은 그 이른 시기와 마르투라는 젊은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마르투는 자신도 인간을 아내로 맡도록 허락받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문서의 서두에는 그 일이 있었던 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시 니남은 있었고 쉬드탑은 없었을 때였다. 사제의 관은 있었고 왕의 관은 없었을 때였다. 함께 살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있었다. 니납은 정착지 너른 땅의 한 도시였다. 꼬 문서는 이어간다. 뛰어난 음악가였던 그곳의 한 고위 사제는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물인 구운 고기를 드리려고 모였을 때 마르투가 사제의 딸을 보았다. 마르투는 독신이었다. 그녀에게 연정을 품은 마르투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불평을 했다. 이 도시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도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친구들과 달리 나는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없고 아이가 없습니다. 여신은 사랑하는 처녀가 그의 동기를 받아들였는지 모른 뒤 승낙을 했다. 그러자 다른 젊은 신들이 잔치를 준비했다. 결혼이 발표되었다. 니납신내에서는 사람들이 징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7개의 방울북이 울렸다. 엘리는 젊은 우주인들과 일꾼 원시인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메르 문서들은 땅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엘리는 점차 인간들의 소리를 거슬려 했고 성과 정욕에 눈먼 그들을 싫어했다고 말한다. 아누나키와 인간의 딸들의 결합 때문에 그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지구인들을 지구 위에서 모두 쓸어 없애겠다. 문서들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앞주에서 광산을 깊이 파기로 결정하면서 아프리카 끝에 과학 감시계 지도 세우기로 했었다. 이 일은 엘릴의 손녀 에르시키갈에게 맡겨졌다. 수메르의 한 서사서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먼 산악의 땅 크루로 가는 엔키와 에르시키갈의 위험스러운 항해를 기록했다. 이 문서는 에르시키갈이 억지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엔키가 다른 모종의 방법으로 그 항해에 나서도록 강요했음을 시사한다. 일종의 포로로 크루에 갔다는 것이다. 에르시키갈은 다른 설화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녀의 신분호금과 관련된 모욕행위 때문에 엔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네레갈이 그녀의 기지를 공격하게 된다. 막판에 에르시키갈은 네레갈과 결혼해 그와 함께 기지에 있는 지혜의 서판을 공동 관리하자고 제안해서 목숨을 구했다. 이 아프리카 끝에 있는 과학기지에서 위험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엘리는 마침내 지구인들을 몰아낼 기회를 얻었다. 확대되던 남극 대륙의 만년설이 불안정해져 질적거리게 녹은 눈의 층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불안정한 상태가 바로 니비루가 지구 근처로 접근하려 할 즈음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니비루의 인력은 이 만년설의 균형을 흐트러뜨려
그것을 남극해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해일은 지구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IGG가 그런 대참사의 필연성을 확인하자 아누나키는 우주공항인 시파르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엘리는 인간은 다가오는 대홍수를 계속 모르고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리고 그는 신들에 의해 임시회의에서 그들 모두, 특히 엔키 역시 비밀 엄수를 서약토록 했다.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의 마지막 부분과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요 부분, 그리고 다른 메소포타미아 원소들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엘릴이 대홍수를 인류 절멸에 이용한 일과 엘릴이 신들의 의회의 강요한 결정에 반대했던 엔키가 자신의 충직한 추종자 지우스드라, 곧 구약의 노아를 구하기 위해 헤일이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을 그에게 설계해준 일 등이다. 아누나키 자신들은 경보에 따라 자기네의 루크 밀라니, 곧 신들의 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로켓 우주선이 발사되자 그 성동으로 땅이 불탔다. 그들은 왕국 비행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헤일의 명복을 지켜보았다. 거대한 헤일 하나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려나갔다. 홍수가 저기를 휩쓸었다. 엔키와 함께 인간의 창조한 수두는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수두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시타르는 아이를 빚는 산모처럼 울부짖었다. 신들도 그녀와 함께 울었다. 헤일은 이리저리 구르면서 흙을 쓸어내 거대한 진흙 침전지를 만들어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갔다. 대용수의 물이 못에서 빠져나가 자자들기 시작하자 아누나키는 구원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나시르산, 곧 아라라트산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지우스트라 역시 그곳에 도착했다. 그 입에는 엔키가 보내준 키자비의 인도를 받은 것이었다. 엘릴은 인간의 종자가 남겨졌음을 발견하고 격노했다. 그러나 엔키는 그를 진정하도록 설득했다. 그는 신들의 인간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손을 낳아 인구를 늘려라. 그래서 지구를 가득 채워라. 구약은 노아 가게에만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구조선의 다른 승객들은 나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욱 상세한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은 방주의 키자비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지우스트라의 친구들과 조력자들 역시 배에 탔음을 밝히고 있다. 베루소스가 쓴 이 이야기의 그리스 어판은 대용수 뒤 지우스트라와 그의 가족, 그리고 키자비는 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전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조된 모든 사람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먹을거리였다. 신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들을 모두 너희 손에 쥐어주겠다. 널려있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들의 먹을거리다. 그러고는 중요한 얘기가 뒤따랐다. 푸른 풀과 엉겨 곡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듯이 말이다. 이 주목받지 못한 창세기의 진술은 농경의 기원에 관한 것인데 수메르의 문서들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타난다. 학자들은 농경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데 일치하고 있으나 왜 경작이 쉬운 평지가 아닌 고원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한 데는 애를 먹고 있다. 그들은 농경이 1만 2천년쯤 전에 밀과 보리의 야생 원정 수확으로 시작되었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그 초기 곡물들이 유전적으로 단일하다는 사실에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 2000년 만에 그러한 야생의 에모밀이 염색질상을 2배, 3배, 4배로 늘려 재배할 수 있는 밀과 보리가 되고 더구나 그것이 뛰어난 영양가를 지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어느 곳에서나 자랄 수 있으며 이례적으로 이모작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수수께끼에 더해 온갖 과일과 채소가 같은 핵심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제기된다. 양과 염소로부터 시작된 동물의 순치도 이때 시작되어 고기와 우유와 양털을 제공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현대 과학은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메르 문서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답을 내놓았다. 이 문서들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대홍수 이후 어떻게 농경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노아가 처음 농사일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 카인이 땅을 갈고 아벨이 양을 쳤다고 해서 대홍수 오래전에 그것들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한 것처럼 수메르 연대계들도 곡물 재배와 가축 사육이 선사시대에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학자들이 가축과 곡물 신이라는 제목을 붙인 한 문서는 아누나키가 지구에 내렸을 때 길들인 동물이나 재배한 곡물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늘 꼭대기에서 지구로 아누가 아누나키를 내려보냈을 때 곡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기르지 않고 있었다. 아직 암양이 없어 새끼를 낳지 않고 있었다. 암양은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고 암염소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다. 양모로 천을 짜는 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 뒤에 아누나키의 창조의 방, 곧 그들의 유전자 조작 실험실에서 털 달린 동물 라하르와 곡물 안산이 멋지게 만들어졌다. 그 시절에 신들의 창조의 방에서, 만드는 집에서, 깨끗한 언덕에서 라하르와 안산이 멋지게 만들어졌다. 거주지는 신들을 위한 먹을거리로 가득 찼다.
라하르와 안신을 번식시켜 성스러운 언덕에서 아누나키는 먹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신선한 우유를 성스러운 언덕에서 아누나키는 마셨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않다. 일꾼 원시인들은 이미 존재했다. 빵을 먹을 줄 모르고 입으로 풀을 뜯어먹는 존재이긴 했지만 말이다. 아누와 엘릴과 엔키와 수도 이후 검은 머리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무성한 초목을 그들은 땅에서 번식시켰다. 네 발 달린 짐승들을 그들은 솜씨 있게 탄생시켰다. 그들은 그것들을 에딘에 두었다. 그래서 아누나키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축과 곡물의 생산을 늘리려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기어든 인류 남루갈루에게 땅을 가는 법과 양을 치는 법을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신들을 위해서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한 양의 우리를 위해 기어든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 문서는 그 이른 시기에 어떤 것이 만들어졌는지 밝히면서 동시에 그때 개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한다. 심어서 번식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계단식 경작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30일 만에 3배의 나달을 거두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40일 만에 3배의 나달을 거두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작은 곡물, 산의 곡물, 순수한 아담의 곡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들의 줄기식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홍수 뒤 어느 시기에 엘힐과 니누르타가 도입했다. 대홍수가 지구의 모든 것을 쓸어간 뒤 아누나키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새로운 경작을 위한 종재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재배 가능한 곡식 표본들이 니비르로 보내졌다. 그리고 이제 아누는 천상에서 그것을 엘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엘릴은 이 종자들을 뿌려 농경을 재개할 안전한 장소를 물색했다. 땅은 아직 물로 덮여 있었고 유일하게 적합할 듯한 장소는 향산나무 산이었다. 크레이머가 니프르 출토 슈메르 문학 문서에서 소개한 손상된 문서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엘릴은 꼭대기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이 바다처럼 차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향산나무 산이 있었다. 그는 보리를 가지고 가서 산을 일구어 뿌렸다. 그 자라나는 것을 그는 가지고 가서 산을 일구어 그 곡식을 뿌렸다. 엘릴이 산나무 산을 선택하고 그곳을 출입이 제한된 신성한 곳으로 바꾼 것은 거의 확실하게 우연이 아니다. 근동지역 전체에서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멋진 산나무 산은 딱 하나가 있다. 레바논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큰 들덩이를 쌓아 만든 거대한 단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레바논의 바알베게 말이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공학적 형이다. 그것은 아누나키의 착륙 장소였다. 그 단은 아직도 남아있는 전설들에 따르면 대홍수 이전 시기 어쩌면 아담 시대로까지 건설 연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곳은 대홍수 이후 18호 우주 공항이 쓸려 나가고 진흙층 속에 묻혀버린 상황에서 아누나키의 왕국 비행선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종자가 구해지자 어디에 그걸 뿌릴 것이냐가 문제였다. 저지대는 아직 진흙과 물로 차있어 주거에 적합하지 않았다. 고지대는 비록 헤일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새로운 온난기에 들어서면서 퍼붓기 시작한 비로 흠뻑 젖어있었다. 강들은 아직 새로운 물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물은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경작은 불가능했다. 한 수메르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기근이 심해졌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았다. 작은 강들은 청소되지 않았고 진흙은 치워지지 않았다. 온 땅에 농작물이라고는 없었고 잡초만 무성할 뿐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두 큰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프라테스는 한 대 이어져 있지 못했다. 여기저기 막혀 있었다. 티그리스는 꺾어지고 막히고 손상을 입었다. 산들 사이에 제방을 건설하고 강에 새로운 운하를 파면서 불필요한 물을 퍼내는 일에 나선 이는 니누르타였다. 곧바로 왕은 원대한 생각을 붙였다. 엘닐의 아들 니누르타가 없애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땅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튼튼한 벽을 세웠다. 그는 철퇴로 바위를 내리쳤다. 영웅이 깎아낸 돌로 마을을 만들었다. 여기저기 고인 물을 그는 한데 모았다. 산들 사이에 흩어진 것을 그는 끌어내 티그리스로 내려보냈다. 티그리스에 물이 차자 경작지로 쏟아부었다. 이제 보라. 지구의 마무리 니누르타를 반겼다. 땅의 주인을. 학자들이 점차로 짜맞춰낸 긴 문서 니누르타의 공적업 위협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구의 질서 회복을 위해 니누르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을 부연하고 있다. 니누르타는 모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비행선을 타고 산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의 날개 달린 새가 산 꼭대기에 부딪혔다. 그 날개가 굉음을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수메르 문서들을 통해 우리는 산비탈에서 처음 재배된 것이 과일나무와 떨기나무였음을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는 포도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서들은 아누나키가 인류에게 훌륭한 백포도와 훌륭한 백포도주, 훌륭한 흑포도와 훌륭한 적포도주를 주었다고 말한다. 구약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노아가 처음 농사일을 시작해 포도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다. 니누르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였던 배수작업으로 평지에서 경작이 가능해지자 아누나키가 산에서 곡물을 가지고 내려와 땅에서 밀과 보리를 알게 되었다. 이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니누르타를 인류에게 농경을 가르쳐준 존재로 숭배했다.
그가 쓴 것으로 알려진 논과 책력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한 수메르 유적지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다. 그를 가리키는 아카드어 이름은 우라시, 곧 경작자다. 한 수메르 원통 인장은 그가 인류에게 쟁기를 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엘리가 니누르타가 인류에게 농경을 전해주었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가축 사육을 도입한 이는 엔키였다고 한다. 첫 곡식이 이미 경작에 들어갔지만 아직 2배, 3배, 4배의 염색체를 가진 증식되는 곡식은 아니었을 때였다. 이들은 엘리의 승낙을 얻어 엔키가 인공적으로 창조했다. 그때 엔키가 엘리에게 말했다. 아버지 엘리리시여, 짐승들과 곡물들이 성스러운 언덕을 기쁨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내려 털 달린 짐승과 증식하는 곡물을 성스러운 언덕에서 나오게 합시다. 엘리는 동의했고 풍류가 뒤따랐다. 털 달린 짐승을 그들은 양의 우리에 넣고 싹이 나는 종자를 그들은 대지에 뿌리고 곡물을 심기 위해 땅을 일구었다. 일꾼에게 쟁기와 멍에를 주었다. 양치기는 양의 우리를 풍성하게 했다. 싹을 틔운 젊은 부인도 풍류를 가져오니 들에서 일한 것이 자랑스럽다. 풍류가 하늘에서 왔다. 털 달린 짐승과 재배되는 곡식이 멋지게 나타났다. 풍류가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혁명적 경작 도구인 쟁기는 단순하지만 교묘하게 고안된 나무로 만든 도구인데 처음에는 위에 글에 나오듯이 팥 일꾼들이 멍에를 메고 끄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엔키가 더 큰 생명체를 만들어내 길들인 소가 사람을 대신해 쟁기를 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들은 땅의 생산성을 높였다. 고 문서들은 결론지었다. 니누르타가 메소포타미아에 접한 산들 사이에 제방을 쌓고 평지의 물을 빼내느라 분주한 사이 엔키는 대용수가 아프리카에서 일으킨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다. 알다시피 엘리엘과 그 자손들은 결국 모든 고지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남동쪽의 엘람은 이난나에게 맡겼고 북서쪽의 토러스 산맥과 소아시아는 이시크르에게 주었다. 그 사이에 구부러진 부분은 남쪽의 디누르타와 북쪽의 난나르에게 주었다. 엘리엘 자신은 오래된 에딘을 굽어보는 중앙지역을 계속 보유했다. 삼나무산의 착륙자는 우투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엔키와 그 가족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 엔키가 아프리카를 둘러보니 그 대륙의 남쪽 부분인 압주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이 분명했다. 메소포타미아의 풍요가 강가에서의 경작에 의존했듯이 아프리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관심과 계획과 지식을 나일강 유역의 북구로 돌렸다. 앞서 보았듯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높은 신들이 예전에 있던 곳이라는 뜻의 우르에서 이집트로 왔다고 생각했다. 마네토에 따르면 푸타 가나일강 유역을 통치한 것은 메네스보다 17,900년 전, 곧 기원전 21,000년 무렵에 시작되었다. 9000년 뒤 푸타는 이집트 통치권을 아들 라에게 넘겼다. 그러나 라의 치세는 단 1000년 만에 곧 기원전 11,000년 무렵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우리 계산으로는 바로 이때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집트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그때 푸타가 이집트에 돌아와 물을 빼는 대역사를 벌이고 말 그대로 범람한 물속에서 이집트를 건져올렸다. 우리는 엔키가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누비아를 말하는 멜리와 땅과 이집트인 마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인간과 동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음을 입증하는 수메르 문서들로 발견했다. 그는 멜로아 땅으로 나아갔다. 앞주의 주인 엔키는 그곳의 운명을 정했다. 검은 땅이여, 너의 나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고원의 나무가 될 것이다. 군주들이 너의 왕궁을 채울 것이다. 너의 갈대는 큰 갈대가 될 것이다. 고원의 갈대가 될 것이다. 너의 황소는 큰 황소가 될 것이다. 고원의 황소가 될 것이다. 너의 은은 금처럼 될 것이다. 너의 구리는 주석과 청동이 될 것이다. 너의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너의 영웅은 황소처럼 전진할 것이다. 엔키를 나일강 유역에 아프리카 땅과 연결시키는 이런 수메르 기록들은 이중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로 이집트 이야기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수메르 신들, 특히 엔키와 관련된 신들을 이집트 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푸타는 바로 다름 아닌 엔키였기 때문이다. 땅이 다시 살 수 있는 곳이 되자 엔키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그의 여섯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장 남쪽의 땅은 위대한 감시자 네르갈과 그 배우자 에르시키갈에게 다시 주어졌다. 그 북쪽 땅인 광산지대는 불을 가진 존재의 기빌에게 주고 금속 가공술을 가르쳐 주었다. 큰 물의 왕자 니나갈에게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큰 호수들과 나일강 상류지역이 주어졌다. 더 북쪽의 수단 목초지 고원은 막내 아들인 생명의 아들 두모지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별명이 양치기였다. 또 다른 아들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아들, 곧 엔키의 맏아들이자 적통 승계권자가 누군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로 깨끗한 언덕의 아들 마르둑이다. 50개에 이르는 그의 통칭 가운데 하나가 아사르인데 그 발음이 이집트어 아사르와 흡사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마르둑과 아사르의 그리스어명인 오시리스가 동일한 존재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전능한 자 또는 무시무시한 자 등의 의미를 지닌 이런 통칭들은 여러 신들에게 붙여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의 아사르는 아시리아 신 아슈르의 통칭이기도 하다.